네, 제20회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개막전 경기 갈산초등학교와 효재초등학교 경기를 서울 광진구의 구이 야구장에서 보내드립니다. 오늘 중계방송에 한만종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갈산초 효재초등학교 서울의 명문인 양팀이 되겠는데 양팀의 좀 전적을 한번 들어봐야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래도 갈산초등학교 작년 때 그 디펜딩 챔피언이거든요. 작년에 네, 그렇죠.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우승 후보로 굉장히 꼽고 있습니다만은 봄에 열렸던 경기에서 효재초등학교가 5-3 신승을 거뒀어요. 네. 그러니까 야구는 정말 알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인데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도 모두의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박빙의 승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또 화면에 등장했던 키움 히어로즈의 김혜성 선수가 또 오늘 자리에 함께 해줬습니다. 그렇죠. 사전 시구죠. 네. 10명의 김혜성 선수를 포함한 이제 10명의 이제 시구자 분들께서 시구를 해주셨고요. 또 그렇죠. MBC 플러스의 강지웅 대표이사님. 그렇습니다. 야구를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던지는 폼이 굉장히 저는 너무 섬세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그 기교파 투수처럼 예. 아주 대표님이 공을 잘 던지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에 그 손놀림 보셨죠? 그렇죠. 서클 체인지업입니다. 거기까지도 저는 확인을 못했는데 또 10명의 시구와 함께 시작된 이 개막전 경기 분위기가 정말 후끈후끈하고요. 이 밝은 분위기 속에 시작이 됐고 오늘 경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갈산초등학교가 지난해 우승을 하긴 했지만 선수가 다 바뀌었거든요. 이제. 그럼요. 예. 우승팀은 벌써 이제 중학교에 다 입학을 했고 조금 선수가 약하다 이랬는데 어떻게 될지 네.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자, 2023 딜라이브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9월 9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됐고요. 조별리그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시간 50분의 시간 제한이 있고 참가팀이 21개 팀이 되겠습니다. 딜라이브 TV 서울특별시 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 주관하는 이번 대회가 되겠습니다. 참가팀이 조금 많이 좀 줄어든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예. 학교 인원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네. 야구가 굉장히 적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A조부터 D조까지 총 21개 팀이 참여를 하는 이번 대회가 되겠고요. 오늘 개막전 경기는 C조에 속해 있는 갈산초등학교 그리고 효재초등학교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각 팀의 1, 2위 팀이 이제 결승 토너먼트에 올라가서 그때부터는 이제 이기는 팀이 올라가는 네. 그러한 경기가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오, 정말 건장한 체격, 미래의 류현진 선수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갈산초등학교의 고원 선수입니다. 굉장히 또, 밝아요. 네. 선수들이요. 양 팀에서 뭐 앞서 김혜성 선수도 보셨지만 뭐 한화이글스의 김서현 선수 그리고 키움 히어로즈의 장재영 선수를 비롯해서 정말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이 두 초등학교에서 또 양산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꿈이 지금 한참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예. 본인은 지금 유니폼을 입고 있지만 프로야구 선수 이상의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그 선수들이 밝고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김규환 감독이 이끄는 효재초등학교입니다. 1960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2017년도 U12 전국 유소년 야구대회 3위 그리고 2016년에는 서울천초등학교 야구대회 우승 경력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뭐 야구팀 인원이 뭐 30명이 훌쩍 넘을 정도로 많은 인원을 지금 가지고 있죠. 네, 탄탄한 기본기가 팀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좀 경험이 부족한 부분이 이번 경기에서 조금 단점이 될 수 있겠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화이글스의 김서현 선수, NC 다이노스의 김한별 선수, 그리고 김광수 전 두산 코치죠. 그렇죠. 이분들이 또 스타 플레이어로 이 효재초등학교에서 뛴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제 빨간색 유니폼에 갈산 초등학교가 되겠는데 상대적으로 좀 늦게 창단했어요. 1990년도에 창단을 했고 김강정학 감독이 이끄는 갈산 초등학교입니다. 2018년도에 있었던 U12 전국 유소년 야구 대회 우승, 2018 회장배 전국 초등학교 야구 대회 우승, 우승 경력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 이 대회에서 우승을 만들어냈던 갈산 초등학교의 강정학 감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요. 예. 조직력 이런 면에서는 이 강정학 감독이 잘 이끄는 그런 감독 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앞서 팀의 분위기도 보셨지만 정말 팀의 조직력이 상당한 무기로 작용을 하는 이 갈산 초등학교가 되겠고 오늘 정말 어떤 팀
그 팀의 장점들을 보여줄지 정말 오늘 경기가 많은 기대가 됩니다. 초등학교 경기는 물론 기량과 실력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예. 것이 이제 마음가짐이죠. 어? 그렇습니다. 갈산 초등학교의 배팅 오더 먼저 보시죠. 이제 1번 타자 차동현, 김선우, 전지영 그리고 중심 타선에는 오준희, 강한결, 박혁태 7번 타자 백기윤아, 8번 타자 이태경, 9번 타자의 김태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선수는 이제 그 4번 타자 오준희 선수가 주장인데 굉장히 네. 파워가 있다고 그래요. 자, 2배 2회마선은 효재초등학교의 수비 위치 보시죠. 외야에 오준희, 유진, 박연우, 내야에 이규화, 최동욱, 박고영, 김동영, 선발 투수 이종희와 이재성 포수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김기영 감독이 얘기했듯이 유격수로만 가면 뭐 눈 감고도 아웃이 된다 할 정도로 유격수가 굉장히 강한 팀이 바로 효재초등학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효재초등학교의 선발 투수 이종희 선수가 마운드에 올라왔고요. 효재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 158cm, 57kg의 이종휘 선발 투수입니다. 정통파 투수에다가 슬라이더라든가 이 변화구 구사율도 제구가 좋은 예. 바로 그 이종휘 투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소년 야구 그리고 리틀 야구를 보면 이 안경 에이스들이 참 많아요. 그럼요. 네, 이종휘 선수도 오늘의 활약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방금 던진 제구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예. 포수가 원하는 대로 커맨드가 되는 그런 공을 던질 줄 아는 선수가 이종희거든요. 예. 이제 다만 문제는 자 1번 타자 이제 차종현 선수가 또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갈산초등학교 5학년, 저학년 학생인데 1번 타자로 등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명 예. 중에 저학년인 5학년 학생이 시합 뛰는 선수는 바로 지금 차종현 선수 하나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만큼 오늘 활약이 잘 많이 기대가 되는 차동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종의 초구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합니다. 역시 초구에 노련한 강정학 감독은 스트라이크를 먹고 공략을 하라 이런 사인이 나온 것 같아요. 예. 공 하나를 지켜봤습니다. 자, 타석의 차동현 2구째 바깥쪽 볼입니다. 지금도 화면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포수가 원하는 대로 바깥쪽에 글러브를 댔는데 그쪽에 공을 던질 줄 아는 이종희 투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래 때는 굉장히 그 투수 타자들이 다 긴장을 하는데 네. 그런 면이 이종희 투수에는 보이지 않네요. 자, 3구째 변화구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합니다. 이런 변화구는 정말 예. 마음먹은 대로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는 변화구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차동현 선수가 잘 갖다 맞추고 맞추는데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커브는 공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초반에 수싸움에서는 이종휘 선수가 조금 앞서고 있고요. 이제 4구째 바깥쪽 볼입니다. 투앤투앤 카운트. 뭐 공기 되더라도 포수가 요구하는 글러브대로 커맨드가 정확하게 되는 이종희 투수입니다. 예. 초반에 이렇게 긴장 안 하고 이렇게 던지는 투수는 드문데 네. 이종희 투수가 굉장히 잘 던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갈산 초등학교 강정환 감독이 이 차동현 선수에 대한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자, 5구째 밀어쳤습니다. 자, 1루수 잡아서 베이스 밟으면서 차동현 선수가 그대로 아웃됩니다. 첫 번째 아웃 카운트가 이렇게 나왔고요. 역시 네. 뭐 물론 아웃이 됐지만 차동현 1번 타자도 갖다 맞췄다는 거 상징을 당하지 예. 않고 그 다음에 1루에 아주 전력으로 뛰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2번 타자 김선우 선수 갈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요. 165cm의 장신인 선수입니다. 자, 이종휘 초구 받아쳤습니다. 멀리 나갔는데요. 네,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 1루 돌아서 2루까지 나아가는 김선우입니다. 아, 초구부터 강하게 때려친 김선우 선수. 아, 분위기를 이렇게 기선 제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강정학 감독이 초구에 그러니까 히팅, 웨이팅 사인을 전부 다 선수들에게 내고 있거든요. 네. 강정학 감독은 네네. 쳐라, 치지 마라까지 작전을 내는데 초구에 치라는 작전이 나왔어요. 야, 네. 거기에 벼락 같은 2루타가 나왔네요. 네. 김선우 타자. 스윙 보세요. 예. 좌익수가 잡을 수 없는 위치에 떨어지면서 2루타를 만들어낸 김선우 선수입니다. 한 번에 바로 득점권의 주자가 갔어요. 네, 3번 타자 전지형 초구는 파울입니다. 자, 이제 초구의 제구력이 좋다 이종희 투수가 그 다음에 스트라이크 존을 다 걸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3번 타자 7번 전지영 선수고요. 갈산초등학교 6학년 김선우 선수와 키가 같네요. 165cm입니다. 초구는 파울이었고요. 자, 이종희가 2루 쪽을
견제하는 모션을 취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번 타자와 2번 타자 뭐 거의 같다고 보지만 1번 타자가 정확성 면에서 더 정확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선우 선수가 이런 장타를 쳐냈다는 거 아 굉장히 좋은데 아 포수 네. 브로킹 이재성 포수 잘 막았어요 아, 지금도. 네 브로킹 좋았습니다. 예. 아 벌써부터 이제 득점권 상황에 가 있는 갈산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런 블로킹 정말 중요하죠. 그렇죠. 저렇게 예. 몸이 따라가야 되는 기본이 잘 돼 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예.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성 포수 굉장히 블로킹 좋네요. 네. 아 이종희 선수는 김선우 선수가 정말 많이 신경 쓰이는데 여기서 3구째 네 다시 한번 파울볼 막아내는. 예. 네. 또 파울볼이 이런 변화구에도 쫓아가면서 저런 이런 강력한 변화구도 파울타구를 만든다는 거. 갈산 초등학교가 아무래도 5대4로 한번 졌기 때문에 그렇죠. 이종희 네. 투수에 대한 이런 것을 강정학 감독이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네. 아 서로에 대해 그만큼 잘 알고 있는 양 팀인데 자 이종희 높게 뜬 공 바깥쪽 볼입니다. 2&2 카운트. 아무래도 힘이 좀 들어가죠. 2루타를 허용한 이종희 감독, 이종희 예. 투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네. 초반보다는 표정에 좀 긴장한 기색에 역력한 이종희 투수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결정구가 변화구거든요. 예. 이 변화구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싸움입니다. 자, 5구째 자, 높게 뜬 공 스윙 삼진 아웃. 완전히 그 예상을 뒤엎고 말이죠. 예. 변화구를 예상했는데 바로 하이피스볼. 아, 눈높이에 공을 던져서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지영을 스윙 삼진으로 잡아내면서 위기를 벗어나고 있는 이종희 투수입니다. 그만큼 이종희 투수의 빠른 공이 있기 때문에 변화구도 지금 잘 먹히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대담하네요 이종희 네. 투수. 자 초구 낮게 빠진 볼입니다. 주자가 득점권에 안타 하나면은 실점을 하거든요. 네 이제 타석에는 4번 타자 우준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아, 갈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요. 앞서 이제 강정학 감독이 믿고 있는 팀의 무기죠. 그럼요. 예. 4번 타자하고 가장 강력한 타점을 올릴 수 있는 선수가 오준이라고 했고 오늘 또 그 저희 그 입장식에 선수 선서를 한 선수가 바로 오준이 선수죠. 그렇죠. 예. 네. 장영도 우승팀답게 선서까지 했고 오늘 오준이 지금 4번 타자는 아, 내가 오준이야. 이러고 가슴이 쫙 펴지고 지금 타석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서부터 각오가 남달랐던 오준이 선수고요. 자, 3구째 높은 공 볼입니다. 아, 공도 잘 보네요. 예, 볼 3개를 골라냈습니다. 그러니까 오준이 선수. 이종희 투수 입장에서는 뭐 쉽게 갈 필요가 없죠. 네. 일루가 비어 있기 때문에 김규환 감독 입장에서는 아, 주장이라고 딱 써 있죠. 그렇죠. 몸에. 자, 지금도 보세요. 자 그렇죠. 네. 일루가 비어 있기 때문에 좋은 네. 공을 주지 않고 오준희 선수가 잘 치기 때문에 말이죠. 네. 역시 뭐 경험이 많은 김규환 감독 입장에서는 고의 사고와 같은 네. 그러한 일루로 주자를 내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윙을 아끼면서 볼넷으로 출루했고 정말 팀의 주장다운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 오준희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타석에는 강한결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마찬가지로 갈산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요. 166cm입니다. 자 초구는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종희 투수 입장은 언제든지 스트라이크를 던질 줄 아는 투수예요. 네. 4번 타자 오준희 선수에게는 빠른 공을 던지면서 헛스윙을 유도하는 공을 네. 고의사고와 같지 않은 그런 공을 던져주면서 1루에 내보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의도가 됐다는 거죠. 네. 지금은 변화구로 지금 타자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잘 맞았는데요. 아, 높게 뜨면서 유격수 잡아서 2루로 던지면서 그대로 아웃됩니다. 굉장히 그 네. 소재 초등학교 짜임새가 있네요. 지금 가장 강력한 4번 타자 오준이를 고의사고 비슷하게 내보내고 그다음에 그 강한결 선수에게 내야땅볼을 유지하면서 결국 아웃카운트를 잡는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회 초 기회를 잡았던 갈산 초등학교인데 결국에 득점권 상황에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0대0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자 이제 효재 초등학교 배팅 오더 1번 타자 박구영, 2번 타자 박연우, 3번 타자 이재성 선수입니다. 중심 타선에는 이규아, 최동욱, 이종희 선수가 있고요. 7번 타자 유우진, 8번 타자 김동현, 9번 타자 오준희 선수입니다. 김현수, 박혁태.
자 이제 갈산초등학교의 수비 위치도 보시겠습니다. 외야의 이태경, 박혁태, 김선우, 내야의 전지현, 우준희, 백윤아, 강한결. 아 이제 김태호 선발 투수와 차동현 포수가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감독 그 선생님들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맞아요. 최동욱 선수한테 공 가면 무조건 아웃이다. 예. 그 공이 가갖고 여유 있게 2루에서 포수 아웃을 지켰고. 그렇죠. 그다음에 역시 그 갈산 초등학교도 이 오준희 선수가 주장이면서 유격수거든요. 네.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자 어머님들 자, 네. 보세요. 유니폼까지 맞추고 아, 나오셨어요 오늘. 작년에 네. 우승이 거저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어머님들의 네. 원팀. 이런 서포트가 있는데 아이, 우승이. 그럼요. 가능할 수밖에 없죠. 아 네. 원팀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좀 대비되는 그렇죠. 관중석의 모습이 아니, 되겠는데 소재 초등학교는 예. 전통이 말해줍니다. 오래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전통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네. 그런 학부모의 대비입니다. 네, 전통만 전통에서는 좀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예. 관중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효재초등학교의 선발타자 박호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기환 감독도 언급을 했지만 팀의 에이스 또 주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호영 선수. 오, 언더스로입니다. 네, 초구는 볼이고요. 아 주장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C자라는 주장의 그 코칭을 딱 가슴에 달고 예. 나왔어요. 그럼사 2구째 방망이 헛돌면서 스트라이크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마찬가지 김태호 투수도 타자들에게 굉장히 까다로운 홈플레이트 앞에서 굉장히 좌우로 움직이는 네. 아, 그런 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호 3구째 바깥쪽 볼입니다. 역시 원의 카운트. 한화의 김서현 투수가 던지는 듯한 예. 아,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아, 그렇습니다. 자 박태호 박호영 선수죠. 박호영 선수가 조금은 지금 불리한 볼 카운트에서 다시 한번 업스윙 투앤투로 갑니다. 근데 박호영 선수 주장답게 네. 스윙이 되더라도 그냥 스트라이크를 먹지 않고 두 번 다 스윙을 했거든요. 그렇죠. 요거로 타이밍만 잡으면 언제든지 맞출 수 있다는 거죠. 네. 팀의 에이스답게 기선제압을 노리고 있는데요. 결국에 스윙 삼진 아웃 되는 박호영 선수입니다. 이 김태호 선수 이 네. 공이 굉장히 빠른데요. 이 체감 속도가 제가 보기에는 140이 훌쩍 넘을 정도로 공이 빠릅니다. 야 정말 아 초등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그런 구속을 보여주고 있는 김태우 선수가 되겠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또 사이드암 투수기 때문에 더욱더 예. 타자가 치기 어렵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좀 바깥쪽으로 멀리 벗어났습니다. 초구는 볼. 자 이제 2번 타자 박연우 선수가 되겠습니다. 효재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요. 156cm에 52kg에 아 역시 팀의 또 안경 에이스 박연우 선수입니다. 높게 뜬 공 오 네 좌측에 떨어지는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1루 돌아서 아 1루에서 멈추는 박연우 선수입니다. 자 이렇게 효재초등학교의 첫 번째 안타가 나왔고요. 그러니까 역시 빗맞은 그런 타고 약간 그 배시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안정된 그런 안타를 만들어냈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보세요. 늦었거든요. 그럼에도 끝까지 팔로스로를 스윙을 끝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가 된 네. 거예요. 좋은 기본기를 갖췄습니다. 네. 아 플라이볼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결국에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1루 쪽을 견제해봤고요. 박연우는 네, 1루 베이스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뭐 1루에 이제 베이스가 노란색으로 두 개가 돼 있거든요. 오렌지색하고. 네, 그러네요. 예, 이것은 안전 베이스로 선수들의 이 발목 부상 이것을 이제 그 커버하려는 그런 좋은 모습이죠. 저런 것도. 네. 예. 다시 한번 1루 견제. 제일 중요한 거는 안 다치는 게 승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개막전이기 때문에 첫 경기부터 다치게 되면은 팀이 상당히 좀 위험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럼요. 예. 자, 3번 타자 이재성 초구 스트라이크. 이 강약 조절도 김태우 선수가 빠른 공도 갖고 있고 네. 이렇게 또 느린 변화고 그러니까 공하고 편차가 거의 20km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렇죠. 초등학생 같지 않은 그러한 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또 대한민국의 야구의 미래가 정말 밝다고 또 느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가면 갈수록 예. 야구의 어떤 기량, 실력적인 면에서는 계속 그 진화하고 발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예, 2구째 볼이었고요. 다시 한번 1루 견제. 몸을 날리면서 박연우 선수가 네 살아났습니다.
지금도 기본기가 효재 초등학교가 잘 된 것이 1루에서 2루로 귀로 할 때 전부 그 헤드포스 슬라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슬라이딩 그 리드의 폭이 넓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기본기가 잘 돼 있습니다. 네. 오, 사구태 잘 맞은 타고 우익수 길을 넘깁니다. 아하. 와, 인정 그 2루타. 인정 2루타. 2루까지 나아가는 3번 타자 이재성 선수가 되겠고요. 이게 만약에 그라운드 안쪽으로 공이 들어왔으면 1루 주자가 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예. 이 공이 맞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 2루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어린이 야구장이 없다는 것이 이게 또 아쉬운 부분이죠. 그렇죠. 예. 아 저는 맞는 순간에는 홈런인 줄 알았어요. 아하 그렇군요. 예, 아, 넘어갈 줄 알았는데 가까스로 결국에 넘어가긴 했지만 아, 펜스에 먼저 부딪히고 넘어갔습니다. 자 득점권 상황에서 이제 4번 타자 이규하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2루, 3루까지 나와 있고요. 이규하 선수, 효재초등학교 6학년 선수 160cm가 되겠습니다. 자,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2구째. 오, 낮게 빠졌어요. 그 사이에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효재초등학교가 선취 득점을 신고합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효재초등학교입니다. 아무래도 김태호 선수가 조금 초반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긴장하는 그런 모습. 와일드 피치가 예. 나오면서 실점을 했죠. 그렇습니다. 와일드 와. 피치가 나왔어요. 네. 나오지 말아야 될 그러한 악성구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포수가 막기가 좀 어려웠죠. 아무래도. 자 슬라이딩과 함께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점수 줄 때도 잘 줘야 돼요. 안타 맞고 홈런 맞아서 주는 네. 점수는 괜찮은데 그렇죠. 지금처럼 이렇게 와일드 피치나 실책을 해서 점수를 줬을 때는 굉장히 그 잔상이 남거든요. 그렇습니다. 원투의 카운트. 아, 낮게 빠지고 다시 한번 빠졌어요.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아. 효재 초등학교가 2대0으로 앞서가는 1회 말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저 와일드 피치 두 개로 아. 실점을 하는 네. 김태호 선수입니다. 아, 김태호 선수가 이렇게 두 번의 연속 실수가 나오면서 아, 이 실점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너무 들어간다. 예. 힘을 빼고 자기 공을 던지면 스피드로서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너무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 밀어친 타구 바깥쪽 파울입니다. 다 늦거든요 지금. 네. 정타가 역시 2루타를 쳤던 이재성 선수 빼놓고는 다 빗맞은 안타로 지금 득점을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 갈산초등학교의 강정환 감독은 1회부터 지금 아, 이 실점을 하고 말았고요. 아, 들어왔어요. 예. 아, 이런 좋은 공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루킹 3진입니다. 예. 자, 투아웃. 이제 다음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겠습니다. 효재에서 가장 네. 또 믿는 최동욱 유격수죠. 최동욱. 아, 잘 맞았습니다. 높게 튼 타구 안에 떨어졌어요. 자 지금도 뭐 빠른 공에 아 행운이 그렇죠. 초반에 운이 효재 초등학교 쪽으로 지금 기우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아 박연우 타자 2번 타자도 빗맞은 안타. 지금도 최동욱 선수도 빗맞은 안타입니다. 아 이 플라이 파울볼이지 않을까 싶었는데 최동욱 선수가 결국에 내야 안타를 만들면서 1루까지 나아갔는데 성공했습니다. 타석에는 이동희. 오 2루 쪽 자. 아 1루에서 아웃되는 최동 선수입니다. 차동현 선수 5학년 학생인데 네. 아 강견의 어깨를 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몸을 날렸는데 결국에 아, 최동 선수가 아웃이 되면서 1회 말 2대0으로 효재초등학교가 앞서가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2회 초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1회는 효재초등학교가 선취 득점에 먼저 성공을 하면서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 이 김태호 투수의 실책이 조금 아쉬웠던 1회 경기가 되겠는데요. 자, 이제 다시 갈산초등학교의 2회 초 공격 박혁태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투수는 공도 빨라야 되지만 이 제구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초고부터 방망이 갖다 맞췄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가는 안타. 1루까지 나아가는 박혁태 선수입니다. 이종희 투수의 어떤 그 공의 어떤 느낌, 그 다음에 공의 이런 거를 구종을 파악을 했어요. 강정학 감독 입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초구에 계속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작전입니다. 네. 아, 초구를 1회에 이어서 2회에도 초구에 성공하는 갈산초등학교입니다. 아무래도 제구력이 좋은 이종희 투수 입장에서 초구에 스트라이크를 잡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네. 안타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석에 백윤하. 양쪽 팀 다 정말 그 서울시에서 강팀으로 예.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본기가 잘 돼 있습니다. 저 리드하고 귀로 할 때 전부 다 헤드포스 스라이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보세요. 스라이딩을 저렇게 한다는 것은 리드 폭이 기본보다 많이 리드를 할 수 있는 장점이 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기본기를 잘 배워놨다 양쪽 팀이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7번 타자 백윤하 높게 등봉 볼입니다. 지금도 지금 그 박혁태 1루 주자가 리드가 계속 많고 스라이딩을 하고 이러니까 공을 하나 뺀 거거든요. 네. 이재성 포수가 피치아웃을 해놓고 뛰지 않을까 하고 뺐는데 또 뛰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투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박혁태 예. 선수. 자, 2구째 다시 한번 높은 공 볼입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가만히 뭐 공을 던져라 하고 있는 것보다 네. 이렇게 그 박혁태 주자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투수의 시야를 흔들이고 포수를 이렇게 어지럽게 했을 경우에 이렇게 그 타자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백윤하 투볼로 스트라이크 3구째 네,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합니다. 2-1의 카운트. 이종희 투수 정말 대담합니다. 왜냐하면 네. 투볼이라고 그러면 프로 선수도 변화구 던지기 힘들거든요. 네. 스트라이크를 넣으려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투볼에 커브를 던져서 변화구를 던져서 스트라이크를 넣는단 말이에요. 네. 아, 대단한 투수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이종희 선수 다시 한번 높은 공 뒤쪽에 파울입니다. 자, 지금도 완 스트라이크 투볼에 타자가 유리한 볼 카운트인데 눈높이에 던져서 빠른 공을 던지면서 이 파울볼을 또 유도할 줄 아는 이종희 투수. 네. 아. 자, 생각이 많고 굉장히 영리한 투수입니다. 네. 똑똑해 보여요. 예. 네. 자, 5구째. 이번에도 바깥쪽 볼. 네. 오, 2루 도루 성공했습니다. 자, 지금도 뭐 굉장히 그 스타트가 빨렸고 역시 박영태 주자가 리드 폭이 크니까 그렇죠. 아, 이렇게 여유 있게 또 슬라이딩을 하면서 여유 있게 세이트는 장면이죠. 와, 정말 공보다 빨랐던 박혁태 선수입니다. 2루까지 나아갔고요. 자, 이제 득점권 상황에 갈산초등학교 득점이 절실한 갈산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잘 맞았습니다. 높게 가는데요. 우익수 잡아내면서 처리했습니다. 원아웃. 지금도 생각은 정말 프로 선수 같습니다. 아, 역시 지금 이 백윤하 타자도 주자가 2루이기 때문에 내가 아웃이 되더라도 네. 1, 2루 간에 타구를 쳐서 2루 주자를 3루로 보내야 되겠다라는 팀 배팅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렇게 우익수에 뜬 볼이 나온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8번 타자 이태경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갈산초등학교 6학년 학생입니다. 자, 이태경 3대로 1구 스트라이크를 통과합니다. 아, 1회와 좀 비슷한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앞서도 이제 2루 쪽을 계속해서 견제를 해야 했던 이종희 선발 투수인데 지금 박혁태 선수가 계속해서 이종희 선발 투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 2루 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1, 2루 쪽으로 타격을 하면 안타 나올 확률이 높죠. 그렇습니다. 자, 빠졌는데 빠졌습니다. 자, 3루, 3루. 3루 쪽으로 예, 나갑니다. 자, 3루 세이프. 오늘도 지금도 또 와일드 피치가 나왔죠. 이종희 투수도 마찬가지, 김태호 투수도 아무래도 진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걸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 이종희 선수가 이런 실수가 1회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바운드가 없었죠. 예. 아, 거의 사실상 좀 첫 실수를 범한 이종희 선수입니다. 타석에 이태겸. 잘 바깥쪽 볼입니다. 예. 네. 잘 봤어요. 이태경 타자도 스트라이크 존에서 저렇게 그 볼로 빠져나가는 부분은 스트라이크인지 알고 배시 따라 나가야 되는데 네. 그 공을 참을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작년도 우승팀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타석에 이태겸 4구째 높게 뜬 공 볼입니다. 그리고 공을 볼 때
이태경 타자가 포수가 공을 잡은 다음 잡을 끝까지 공을 따라가거든요. 눈이 네네. 시선이 저렇게 따라간다는 것은 네. 굉장히 집중력이 높은 타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머님들의 집중력 또한 높아지고 있는 이번 경기가 되겠습니다. 뭐, 어머님이 지금 타석에 들어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네, 그렇죠. 예. 마음은 타석에 들어서 계시죠. 아, 스윙. 네, 풀 카운트로 갑니다. 자. 강정학 감독 큰 소리가 나왔죠. 예. 공을 보고 맞춰야지 고개 공을 안 본다는 거죠. 딱 맞네요. 그 조금씩 또 이제 마음이 급해지고 있죠. 예. 예. 짧게 잡았어요. 더욱더. 자, 풀 카운트에서 갖다 맞춰야 돼요. 높은 공. 잘했어요. 네, 파울입니다. 자, 지금 강정학 감독은 급합니다. 여기서 따라가는 추격점 1점이라도 그렇죠. 따라가줘야만 오늘 경기 쉽게 갈 수 있거든요. 예. 강정학 감독 입장에서 속이 탑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한 점을 앞두고 예. 있는 갈산초등학교입니다. 내야 땅볼이 나와도 1점이 됩니다. 그렇죠. 어허! 높은 공 볼입니다. 아, 네, 볼넷으로 출루하는 이태겸 선수입니다. 자, 주자가 이제 1, 3루까지 나갔고요. 아, 이제 휴재초등학교의 김기환 감독도 조금 위기의식이 좀 느껴지겠죠. 자, 김태호 선수인데 글쎄요. 지금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타이밍이 타임을 걸어서 한번 좀 마음을 추스를 필요가 있는데 네. 김기환 감독이 그냥 투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타석이 김태호 선수 9번 타자입니다. 갈산초등학교 6학년 178cm 장신입니다. 1-3루기 때문에 1루 주자가 스타트를 끊지 않을까 보여주는데 자 스타트를 끊죠. 네, 1구 스트라이크를 통과했고요. 1루에 위치했던 이태겸이 2루까지 나갔습니다. 주자 3루와 2루 이렇게 되면 이제 더블 아웃이 없는 상황이고 네. 지금 내야수의 수비를 보면 이재성 포수가 뭐 던질 수 없는 상황 내야 수비를 보면 1점은 주겠다 아웃 카운트를 늘리겠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2구째 낮게 빠지고 잘 받았어요. 이게 선수 네. 아,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 순발력도 좋고 브로킹 정말 잘합니다. 네. 아. 지금도 팔만 가면 못 잡아요. 근데 저렇게 몸이 따라가거든요. 네. 네. 아, 대단합니다. 와, 정말 팀을 위기에서 여러 차례 구해내고 있는 이재성 포수입니다. 뭐 실점을 지금 두 번이나 막았잖아요. 그렇죠. 네. 3구째 방망이 체크 스윙이죠. 네. 돌아갔습니다. 김태우 선수가 확실해야 돼. 칠레면 치고 치지 않으려면 딱 멈춰야 되는데 예. 어중간에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자신이 없어하는 것 같아요. 아, 팀은 현재 지금 득점권 상황에 와 있는데요. 갖다 맞추기만 하면 따라가는 그렇죠. 점수가 나오거든요. 네. 변화구가 나오겠죠 지금. 4구째 변화구 뒤로 빠졌어요. 뒤로. 자 홈으로 들어옵니다. 한점 따라붙는 갈산초등학교 이제 스코어 2-1입니다. 장군 멍군인데요. 네. 실점하는 상황이 똑같습니다. 와일드 피치예요. 네, 정말 장군 멍군이라는 막이 표현이 딱 들어맞는 예.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이나요? 그 제구력이 좋았던 이정희 투수 네. 그리고 그 포수 그렇게 브로킹이 좋은 이재성 포수도 변화구였기 네. 때문에 이 공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 네. 브로킹 포수가 제일 어려운 게 변화구의 완바운드입니다. 그렇죠. 그게 그 방향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틀어서 공이 튀거든요. 네. 아, 아쉽습니다. 현재 입장에선 주자 3루 득점권 상황에서 들어왔어요. 아, 네. 결국에 이렇게 아웃되고 마는 김태우 선수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뭐 김태우 선수가 잘 쳤다 못 쳤다가 문제가 아니고 삼진을 본인이 당하고 위축이 되면 공을 던질 때 투수 입장에서도 또 본인이 어렵게 되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타순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1번 타자 차동현 선수가 다시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5학년 학생, 유일한 5학년 그렇죠. 학생입니다. 네. 강한 어깨를 가졌고 1구 헛스윙. 자, 3루에 이태겸 선수가 홈으로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렇게 5학년 학생이 포수를 보고 네. 팀을 리드하고 1번 타자를 친다. 굉장히 운동신경이나 야구의 기량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그렇죠. 아, 첫 타석에는 땅볼로 물러났던 차동현 선수. 안타 하나면 동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2구째 헛스윙. 절대 좋은 공 주지 않죠. 그렇죠. 예. 네.
변화구라든가 유인구로서 차동현 선수를 상대를 해야 되고 네. 차동현 타자도 빠른 것보다는 변화구에 초점을 맞춰서 공을 봐야 됩니다. 그렇죠. 아 당연한 얘기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는 양팀. 자 3구째 높은 공, 볼 하나 골라냈습니다. 하이패스볼 던져줘서 헛스윙을 유도를 해봤는데 네. 차동현 선수 5학년 학생답지 않게 저 공에 눈높이에 오면 자신도 모르게 배시 따라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참아낸단 말이죠. 첫 타석에서 어느 정도 또 적응을 했거든요. 차동현 예. 선수가. 자 이제 4구째. 바깥쪽 볼 멀리 밀어쳤습니다. 야, 아 네. 그러니까 이런 떨어진 예, 파울볼. 이런 변화구에 차동현 선수가 배시 쫓아가면서 파울탑을 만들었다는 거. 그러니까 1번 타자가 바로 이런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자 파울이 나오면서 원투의 카운트. 차동현 타자 입장에서 이제 변화구를 머릿속에 그리겠죠. 네. 변화구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가져가는가. 자 원앤투에서. 자 오, 네. 자 이렇게 맞춥니다. 다시 한번 파울. 사실 이런 변화구면은 다른 타자 같으면 헛스윙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 공이 커트가 두 번이나 됐어요. 네. 이럴 때는 김기현 감독 측에서 빠른 공 하이페이스볼을 하나 던지고 그 다음에 변화구를 가도 될 정도로 볼배합을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하죠. 네. 잘 봅니다. 공 하나 더 골랐는데 투안투로 갑니다. 공 하나하나가 전부 다 스토리가 있어요. 예. 예, 이야기거리가 있어요. 그냥 나는 공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 공을 던지면 다음 공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네.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공 하나에. 자, 정말 치열한 승부. 투볼 투 스트라이크. 오, 밀어쳤습니다. 높게 뜬 공, 우익수 쫓아가는데요. 네, 파울입니다. 프로야구로 얘기하면 워닝 트랙 앞에서 떨어지는 대형 그렇죠. 경고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그라운드 안에 들어왔으면 뭐 그라운드 홈런까지 나올 수 있는 타구였어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간발의 차이로 아 팀의 영웅이 되지 못한 아 네 김태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차동현 선수죠. 자 투앤투에서 자 많은 공을 계속해서 커트해내고 있는 차동현 선수입니다. 팀의 동점을 만들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밀어친 타구. 우측에 우익수 쫓아가는데요. 네, 이번에도 파울입니다. 아, 대단하네요. 지금 파울 타구가 거의 다섯 개를 예. 그 만들어내면서 절대 헛스윙이 없는 차동현 5학년 학생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희 선수의 투구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차동현 선수. 다시 한번 밀어쳤습니다. 이번에도 우측에 파울. 그러니까 빠른 네. 공이면 빠른 공에 대한 대처 그리고 예. 변화구면 변화구에 대한 이런 대처를 네. 이 차동현 선수가 다 갖고 있다는 거. 그렇죠. 왜 이 강정학 감독이 1번 타자를 5학년 학생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 나와 아,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영리합니다. 차동현 예. 선수. 자 파울 6개째에서 이번에도 아, 파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네. 이종희 투수 입장에서 아니 얘는 변화구도 그렇고 내 빠른 몸도 다치고 얘는 도대체 뭐야? 그렇죠. 어디다 네. 던질 데가 없거든요. 이런 타자가 네. 나와요. 이럴 때는 유인구를 던져야 됩니다. 네. 완바운드를 던지거나 아니면 하이패스볼을 던져서 눈높이에 던져서 헛스윙을 유도하거나 이런 공을 던져줘야 돼요. 아, 똑같아 네. 합니다. 아 대단한데. 계속해서 우측에 파울볼로 끊어내고 있는 차동현 선수가 되겠고요. 아, 투앤투에서 현재 멈춰 있습니다. 야, 과연 아, 어떤 선수의 승리로 이번 마무리가 될지. 아, 높은 공 볼 하나 골라냈습니다. 차동현 풀 카운트로 갑니다. 그러니까 눈이 예. 완전히 보배예요. 네. 뭐 나쁜 공은 안 치고 스트라이크로 오면 다 커트해내고. 그렇죠. 아, 대단한 선수인데요. 네. 이 차동현 선수. 자, 풀카운트 승부. 밀어쳤습니다. 아, 다시 한번 우측에. 이러면은 스트라이크 존을 노릴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아,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자, 아버님들 표정 보세요. 뿌듯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거 파울 몇 개째인가요, 현재? 8개째. 네.
그리고 블랙으로 출루하는 차동현입니다. 차동현 선수를 공식 그 딜라이브 1번 네. 타자로 인정합니다. 네. 대단한 네. 1번 네. 타자예요. 이번 예. 승부는 차동현 선수의 뭐 승리입니다. 승리죠. 예. 예. 뭐 승패를 떠나서 이런 그 5학년 학생이 저렇게 그 에이스급 투수에게 공을 다 파울볼 8개를 만들고 골라 나갔다는 거 네. 아 정말 대단한 타자입니다. 네. 타석에서 팀의 막내인데 약간 큰형 같은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예. 얼마나 저 뒤에 숨은 노력이 많이 있을까 할 정도로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타석에 2번 타자 김선우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1구째 잡아당겼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갔고요. 네, 결국에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웃입니다. 아웃입니다. 예, 일루 쪽에 너무 흥분하다 보니까 예. 이게 햇빛 때문에 잘 예, 보이지가 예. 않았는데 아 득점 추가는 없었고요. 결국에 2대1로 마무리가 되면서 2회 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2회 말 효재초등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2회 초 정말 치열했던 승부 결국에 한 점 따라붙으면서 2대1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정말 경기장에 손에 땀이 네. 나요. 저희가 손에 땀이 나고 지금 햇빛이 상당히 좀 강렬한데 아, 공이 어디로 튀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1구째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합니다. 타석에는 이종휘 선수가 들어섰고요. 자 이제 앞서 선발 투수로 활약을 했던 이종휘 선수 2구째 밀어쳤습니다. 쫓아가는데요. 아, 네. 잡을 수 없는 곳에 떨어지는 파울입니다. 오, 지금 파울볼이 되더라도 이 네. 강한결 선수 끝까지 저렇게 가는 거 이것도 투수를 도와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렇죠. 아, 굉장히 좋은 플레이입니다. 네. 일루수 강한결이 끝까지 쫓아가 봤습니다. 3구째 좌전 통과합니다. 완전히 그 김태호 선수가 그 팀이 1점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네. 아, 이렇게 그 또 달라지는 겁니다. 분위기가. 그렇죠. 자, 공 3개로 이종휘 선수를 잡아내면서 2회 말에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김태호 투수. 아, 바깥쪽 볼입니다. 타석에는 7번 타자 유우진 선수입니다. 효재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요. 159cm입니다. 자, 2구째. 아, 퍼올렸습니다. 네, 좌중간에 안타. 1루 지나서 2루까지 달려갑니다. 유진 2루 세이브. 네, 유준의 2루타. 다시 한번 득점권 상황으로 가는 효재초등학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김태호 투수의 공이 그렇게 치기 쉬운 공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효재초등학교에 지금 안타가 지금 4개째 나오는 건데 예.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했다. 내가 봤을 때는 효재초등학교가 굉장히 그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이제 타석에 8번 타자 김동영 선수입니다. 아, 2루 쪽 견제해봤습니다. 아, 지금도 견제 뭐 세이브 됐습니다만 예. 아, 이런 그 견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아, 이게 그 다른 모습이거든요. 역시 조직력이 갈산초등학교 작년에 우승팀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대1의 스코어. 효재초등학교는 달아나는 점수를 더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자, 원아웃 주자 2루에서 아, 2루 쪽 다시 한번 견제해봤습니다. 지금도 뭐 한 채의 오차 없이 정확한 그 견제 동작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그 견제 초등학교가 이런 견제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으면 저렇게 딱딱 들어맞느냐 이거죠. 그렇죠. 굉장히 정상권의 초등학교 야구를 저희가 즐기고 있습니다. 자, 김동영 상대로 다시 한번 견제 공 빠졌어요. 3루까지 나아갑니다. 유진. 아, 이런 실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야구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네. 견제는 견제로 끝내야지. 그렇죠. 견제를 해서 꼭 아웃 카운트를 잡겠다라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공을 힘을 주면서 세게 던진 것이 네. 결국은 저렇게 그 실책이 나와 송구 네. 실책이 나왔어요. 정정학 감독은 억장이 무너지죠. 그렇죠. 네. 1구째 높게 뜬 타구 좌익수 쪽 처리합니다. 그 사이에 3루수 돌아와서 들어왔습니다. 3루수 홈으로 들어오면서 3대1로 앞서가는 효재초등학교입니다. 자,
이번기가 양쪽 팀 정말 대단합니다. 지금도 굉장히 얕은 타구였어요. 자유수의 짧은 타구임에도 불구하고 이태경 투수가 잡는 즉시 홈으로 송구하는 희생 타점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동영의 희생타 결국에 한 점 추가했습니다. 한 점 더 추가하면서 이제 두 점 차로 앞서가는 휴재초등학교. 아, 정말 전력을 다해서 달렸던 유진 선수고요. 결국에 팀에 한 득점 더 추가했습니다. 이 점수는 굉장히 큰 점수죠. 그렇죠. 실점 이후에 주지 않아도 될 점수. 그러니까 그 견제를 안 했고 정확히 견제를 했으면 주자가 3루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뜬 공이 되면 투아웃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주지 않아야 될 점수를 줬습니다. 네, 타석의 9번 타자 오준희 선수입니다. 효자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고요. 자, 2구까지 던지면서 원볼 원스트라이크. 아, 김태호 선수도 상당히 좀 긴장이 되겠습니다. 아, 네, 스트라이크 통과했습니다. 원앤투의 카운트. 뭐 이렇게 그 좋은 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태호 선수가 본인의 어떤 과욕, 욕심 때문에 결국은 실점을 하고 마는 거죠. 그렇죠. 자, 4구째 방망이 헛돌면서 스윙 삼진 아웃. 자, 이렇게 2회 말 한 득점 추가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스코어 3대1에서 이제 3회 초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2회 초 2회 말 모두 양팀 모두 한 점씩 추가하면서 다시 두 점 차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김태호 선수의 견제구를 던지는 과정에서 좀 욕심이 조금 아쉬웠죠. 그렇습니다. 네. 그 점수 실점을 다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지금 갈산초등학교에서는 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작년에 우승도 했고 그다음에 효재한테 한번 졌고 이렇기 때문에 여의 이 팀한테 꼭 이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앞선 거죠. 네. 그거보다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2구째 초구는 볼이었고요. 2구는 파울입니다. 타석에 이제 3번 타자 전지영 선수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6학년 이 학생들은 제가 봤을 때는 1번 타자였던 이 차동현 선수의 어떤 타격의 어느 흐름 이런 걸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파울 타고 좋은 건 내보내고 자기 공을 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3구째 낮은 공 잘 블로킹 해냈습니다. 이재성 투수. 주자가 없을 때도 정윤준 캐스터 말마처럼 저렇게 그 없을 때도 자꾸 브로킹을 연습을 그렇죠.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주자 있을 때도 브로킹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지금도 아주 좋은 브로킹이었죠. 네. 오늘 여러 차례 좋은 블로킹을 보여주고 있는 이재성 포수가 되겠고요. 자, 2&1에서 4구째. 오, 잘 맞은 타구 대야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유격수 자서 1루 던지면서 첫 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아, 최동욱 선수 역시 효재 초등학교 김기현 감독이 가장 그 최고의 그 유격수다라고 칭찬해 줬는데 아, 김기현 감독 많이 맞네요. 정말 후두억이 좋고 지금도 그 우중 중간으로 빠지는 그런 타구를 이렇게 여유 있게 처리를 합니다. 자, 타석에는 주장 오준희. 1구째, 오, 낮은 공. 하지만 주자는 없습니다. 오준희 선수 타석에서 전 타석에서도 볼넷이 연속 공이 4개 받고 스트라이크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준희 선수가 이 전에 시합 때 거의 안타를 3개 이상 만들어낸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공을 못 던지는 거예요. 자, 네, 밀어친 타구. 아, 위험했는데 떴습니다. 네, 중견수 잡아내면서 처리합니다. 투아웃입니다. 정타가 맞지 않고 백 윗부분에 맞아서 뜨고 말았어요. 네. 아, 오준희 선수가 아쉽게 중견수 플라이볼로 볼로 볼로 이제 아웃이 됐고요. 타석에는 이제 5번 타자 강한결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첫 타석에는 뜬 공으로 물러났었죠. 굉장히 열심히 하는 강한결 선수죠. 네. 1구째 높은 공 참아냈습니다. 아까 그 파울 타고에도 완전히 파울볼이 되는지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의욕을 보인 선수가 바로 그 강한결 선수였어요. 네. 아, 표정의 침착함과 뭔가 단호함도 묻어 있고요. 눈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네, 2구째 밀어쳤습니다. 왼쪽에 파울입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아, 3회는 갈산초등학교 공격이 조금 조용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투아웃이라도 주자만 나가면 다르거든요. 네, 3구째 잡아당겼어요. 잡아내면서 아웃이에요. 우익수 앞에 아웃. 네. 아, 효재 고등학교, 효재 초등학교 이 짜임새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타자 연속 잡아내면서 3아웃으로 3회 초 빠르게 마무리되겠습니다. 아, 잠시 후에 3회 말 효재 초등학교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3회 초는 갈산초등학교의 득점 없이 빠르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완전한 안타거든요. 이건 안타입니다. 그런데 우익수가 던져서 1루에 아웃시키는 이 박연우 선수의 이 플레이, 그러니까 집중력이 굉장히 높다. 효재 초등학교는. 그렇죠. 네. 우리가 봄에 5대3로 이긴 팀이다. 작년에 우승팀에도 우리가 이겼기 때문에 집중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연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섰습니다. 아, 이구체 추월. 박호영 선수 1번 타자죠. 아, 1번 타자입니다. 네, 박호영 선수. 아, 앞선 타석에는 삼진으로 물러났었고요. 원볼 원 스트라이크. 아, 빗맞은 타구 투수 잡아서 1루로 전달하면서 원아웃입니다. 아, 기본기가 양쪽 네. 정말 잘 돼 있네요. 지금도 이게 아무 플레이도 아닌 것 같지만 김태훈 선수가 잡고 다른 팀 같으면 그냥 던져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잡고 전부 런닝을 해서 뛰어가서 언더토스로 1루에 던져지는 게 기본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본기가 갈산초등학교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선 타석에 안타를 만들었던 박연우 몸쪽에 스트라이크 됐습니다. 네, 몸쪽 스트라이크. 이구체 헛스윙. 예. 노볼트 스트라이크. 3구째 몸쪽 볼입니다. 원볼트 스트라이크. 저희가 투수가 바뀌는 것도 모르고 말이죠. 김선우 투수가 네, 이제 마운드에 올라왔죠. 김선우 선수가 워낙 들어왔습니다. 박빙의 승부로 이어지니까 말이죠. 예. 투수 바뀌는지도 모릅니다. 네, 정신이 없습니다. 예. 자, 아, 나다웃. 네, 나다웃이고요. 네, 네, 나다웃 삼진으로 할 때는 박연우 선수입니다. 김선우 투수가 올라왔죠. 네. 자완 투수인데 굉장히 그 변화구라든가 타자를 요리하는 그런 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자, 김선우가 두 타자를 돌려보냈고요. 이제 타석에는 3번 타자 이재성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이재성 선수 오늘 2루 타죠? 그렇죠. 2루 네. 타를 쳐냈고 그리고 본인이 와일드 피치 때 홈으로 득점을 한 선수입니다. 예. 자, 초급 변화구 볼이고요. 스트라이크 돌려야 돼, 스트라이크! 이구체 다시 한번 변화구 지켜봤습니다. 드볼로 스트라이크. 김선우 투수의 장점은 위에서 아래로 낙차 크게 위에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변화구를 갖고 있네요. 그러니까 타자들의 타이밍 맞추기 굉장히 어렵죠. 네. 아, 헛스윙. 2&1의 카운트. 아, 앞선 이재성의 2루타가 경기의 흐름을 뒤바꿔놨거든요. 아니, 그럼요. 예. 4구째 다시 한번 볼입니다. 3&1. 아, 2사 주자 없는 가운데 김선우 아, 밀어치고 파울입니다. 워낙 그 투구폼이 좋기 때문에 뭐 볼넷을 내보내거나 제구력이 나쁜 투수가 아닙니다. 그렇죠. 변화구를 위주로 던지고 그 다음에 볼카운트가 유리할 때 또 빠른 공까지 가지고 있는 김선우 투수입니다. 네, 풀카운트 승부 변화구 네, 볼넷으로 출루하는 이재성 선수입니다. 지금도 볼로 판정은 받았지만 타자 이재성 타자가 잘 골라낸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주자가 대주자로 바뀌거든요. 이 바뀌는 이유 중에 하나는 초등학교 야구에서는 투아웃 이후에 포수가 주자로 나갔을 때는 장비를 착용하기 위해서 대주자로 바뀝니다. 네. 그러니까 대주자가 다음에 포수로 오는 게 아니라 대주자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네. 로컬 룰입니다. 네. 이게 시간을 단축시키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 만든 규칙이죠. 그렇습니다. 자, 대주자가 1루에 나가 있고요. 타석에 4번 타자 이규화. 1구째 몸쪽 볼입니다.
리틀 야구도 마찬가지죠. 리틀 야구는 이제 리드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올라가서 야구의 어떤 흐름을 못 읽는다 해서 리드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합니다. 이구체 빗맞은 타구 파울이죠. 네. 그러니까 로컬룰로 우리나라만 시행을 하고 월드 베이스볼 월드 시리즈 가서는 그러한 로컬룰이 없죠. 네. 베이스 붙어서 포수가 잡을 때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초등학교 현재 드라이브 초등학교 야구 대회는 성인 야구와 똑같습니다. 네. 리드나 그 다음에 베이스에 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야구가 똑같죠. 자, 4득째 완바운드 때! 자, 이것도 그 사이에, 뛰는 이 대주자! 네, 대주자 2루까지 나아갑니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조그만 선수인데 이렇게 주루 플레이를 잘하나요? 황유찬 선수입니다. 5학년 학생인데 네. 아, 완바운드가 될 때 스타트를 끊는 거거든요. 이것도 연습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는데 아, 이 연습을 지키면서 2루까지 갔어요. 네, 황유찬 선수가 2루까지 잘 나아갔고요. 득점권 상황이 효재초등학교입니다. 자, 이제 풀카운트 승부가 되겠는데 다시 한번 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 오, 잘 맞은 타구! 우중간에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루지자 황희찬 3루 돌아서 홈으로 다시 한 점 추가하는 효재초등학교입니다. 아, 지금도 이 이규하 선수 첫 타석에 삼진을 당했는데 두 네. 번은 안 되겠다라는 이런 각오. 아, 타점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1타점 적시타를 만들어낸 이규하 선수. 역시 4번 타자답네요. 그렇습니다. 예. 4번 타자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중간을 갈랐고요. 아, 그 사이에 다시 한번 안타가 나오면서 이규하가 2루까지 나아갔습니다. 아, 아웃이 됐네요. 아웃 처리가 되면서 한 점 더 추가한 효재초등학교 4대1로 앞서가면서 이제 4회 초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3회 말 효재초등학교가 한 점 더 추가하면서 4대1 석점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위기에 빠진 갈산초등학교인데 이제 4회 초부터 득점이 정말 시급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투수 교체가 있고요. 1루수를 보는 박호영 투수가 네. 마운드에 올라왔고 투수를 보는 이종희 투수는 2루수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종희 선수와 박호영 선수가 위치를 맞바꿈했습니다. 박호영 투수의 던지는 곳을 보면은 탑이 굉장히 높다. 높는 네. 탑이 굉장히 위에서 정통파 투수를 놓기 때문에 타자 입장에서는 맞추는 타점이 하나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석의 6번 타자 박혁태 선수입니다. 박호영과의 승부. 첫 타석에서 중견수 앞에 안타를 만들었죠. 그렇죠. 네. 1구째 헛스윙. 녹록한 공량에 눈에는 보이지만 이 박호영 투수가 위에서 아래로 던지기 때문에 네. 타점을 맞추는데 굉장히 애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노블 원 스트라이크. 변화때? 네, 변화하고 그러니까, 볼입니다. 속구 던질 때하고 변화구 던질 때하고 팔의 위치가 조금 다르네요. 네. 속구는 귀 위에서 공을 던지고 변화구는 어깨 위에 어깨 옆에서 변화구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이런 유형의 투수라면 만약에 중학교 고등학교 갔을 때는 안 되죠. 지금도 직구죠. 네, 네. 왼쪽에 떨어지는 파울입니다. 원볼트 스트라이크. 공을 던질 때는 유현진 투수처럼 똑같이 변화구, 체인지업, 직구, 슬라이더, 커브 전부 다 똑같은 팔 위치에서 나와야 대단한 투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이 박호영 투수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자, 원앤투의 카운트에서 4구째. 오, 잘 맞은 타구 중견수 쫓아갑니다만 당점에 넘어갔습니다. 자, 네. 역시 이 박혁태 시즌 드라이브 1호 홈런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박혁태 솔로 홈런. 한 점 따라붙는 갈산초등학교 스코어 4대2입니다. 왜 갈산초등학교가 작년에 우승팀이냐? 그러면 바로 이 박혁태의 1호 홈런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분위기를 완전히 바꿨죠. 뒤집을 수 있는 솔로포가 나왔습니다. 박혁태 선수. 와, 지금 박혁태 선수의 솔로포가 얼마나 울려갔으면
지금 팀 동료 선수가 주우러 갔어요. 근데 성인, 아, 잡았네요. 성인 야구에 완바운드로 갈 정도로 펜스에 맞을 정도로 큰 홈런이 나왔습니다. 정말 멀리 나가는 그런 홈런이 나왔습니다. 아, 홈런을 한 대 맞은 박호영 선수. 자, 1구째 백윤아 상대로 돌입니다. 아, 네. 대단했어요 지금. 그렇죠. 자기 스윙을 완벽하게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뛰었거든요. 홈런이 나왔습니다. 대 네. 축하합니다. 1호 홈런입니다. 네, 박혜태 홈런 백윤아 2구째 높은 공 돌입니다. 투블로 스와이. 이게 투수로 이 박호영 선수를 평가할 때 홈런 맞고 난 이후 어떻게 할 거냐. 야, 이 홈런 보세요. 네. 아, 멀리 나가죠. 예, 네. 대형 홈런 거의 한 80m 정도 가는 대형 홈런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루 타이어 솔로포까지 박혁태, 이어서 백윤아 3구째 스트라이크입니다. 투볼 원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홈런을 맞고 난 이후에 타자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이게 이제 그 대투수하고 일반 에이스하고 다른 점이거든요. 그렇죠. 자, 첫 타석에는 우익수 쪽 뜬공으로 물러났던 백윤아 선수고요. 자, 2&1에서 4구째. 높은 공 다시 한번 볼입니다. 3&1. 뭐 사람 마음이 똑같거든요. 저렇게 홈런을 한번 맞으면 그렇죠. 뭐 정유준 캐스터도 마찬가지야. 한번 맞으면 세게 던지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제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힘을 조금 빼고 평상시처럼 던져줘야 되는데 뭐 그게 쉽지는 않죠. 아드레날린이 치솟기 시작하죠. 그럼요. 예. 자, 5구째. 아, 스트라이크입니다. 볼인 줄 알고 이제 블렛으로 출루하려고 했던 백윤아 선수인데요. 다시 방망이를 집어오고 있습니다. 백윤아 선수 센스가 있는 거죠. 예. 저렇게 볼이라고 나가면 심판이 볼을 주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인데. 아, 이게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예. 백윤아 선수. 네. 자, 풀카운트 승부. 잘 골랐네. 결국에 블렛으로 출루하는 백윤아 선수입니다. 아, 효재 초등학교 흔들리는데요. 네. 아, 박혁태 홈런 이후로 이 경기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야구는 사실 뭐 실력과 기량은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네. 결국은 어떤 싸움이냐. 분위기 싸움입니다. 그렇죠. 기세 싸움이에요. 그 기세에 누가 눌리느냐 안 눌리는데 이 홈런 하나가 완전히 갈산 입장에서는 분위기를 가져왔어요. 그렇습니다. 아, 김기환 선수, 아, 감독이 마운드를 방문을 했습니다. 1-8! 투수 교체가 있나요? 예. 지금 유우진 중견수하고 네. 지금 박호영 선수하고 자리를 바꿨어요. 네. 중견수 위치에 있던 유우진 선수가 이제 투수 위치로 가고요. 박호영 선수가 중견수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아, 김기현 선수가 김기현 감독이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투수 교체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뭐 지금은 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거든요. 예. 여기서 실점을 더하면 올 경기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막아줘야죠. 그렇습니다. 아, 박호영 선수도 잘 싸워줬지만 그 홈런 한 방이 아, 어느 정도 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볼카운트를 투수는 왜 유리하게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하는 대목이 바로 이 홈런 나온 장면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 볼카운트를 본인이 유리하게 가져가야 변화구라든가 이런 걸 자유자재로 던질 수 있습니다만 네. 볼카운트가 불리할 경우는 스트라이크를 던지기 위해서 가운데 공이 몰린단 말이죠. 네.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박혁태 네, 한복판에 몰린 장면. 것이 홈런이 네. 나왔단 말이에요. 아, 감정을 가볍게 넘긴 박혁태 솔로포였습니다. 아,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올 경기. 네. 잠시 재정비의 시간을 갖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유진의 초구. 초구는 볼입니다. 유진 투수는 말 그대로 약간 그 사이드암 투수거든요. 예. 옆에서 던지는 그러한 투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른쪽 타자보다는 지금 이태경의 좌타자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좌타자 이태경. 이승원 선수가 또 대타로 나왔습니다. 지금 예 파울볼이죠. 네. 2구째 파울. 예, 이승원 대타가 나왔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가 알려주지 않아서 네. 백윤아 선수가 아니고 이승환입니다. 이승환 선수가 대타로 이승원이죠. 이승원입니다. 네, 이승원. 저 워낙 멀리 있어서 예, 예. 그렇습니다. 잘 안 보이는 게 맞아요. 일루 쪽을 다시 한번 견제해봤습니다. 예. 유진 이승원 다른 거는 초등학교 야구에서 가장 리틀 야구도 마찬가지 어려운 게 네. 이름입니다. 이름
선수 이름을 정확히 해줘야 이게 추억에 남지. 그렇죠. 이 네. 백윤환하고 계속 얘기할 때 큰일 나는 거거든요. 미래의 빅네임들이거든요. 그럼요. 네. 자, 3교째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완볼입니다. 예, 원앤투. 아, 확실히 박혁태의 홈런 이후로 경기장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갈산 입장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갈산 초 입장에서 여기서 기회입니다. 4구째. 자! 아, 3진아! 꼼짝없이 여기서 예. 승부수를 띄워서 대타를 기용을 했는데 아, 여기서 아, 안 됐네요. 이승훈을 3진으로 잡아내는 유진. 네.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죠. 자, 다음도 이제 대타 김승준이죠. 네. 계속 대타를 내보냅니다. 저거는 볼입니다. 김태호 선수가 물러나고 지금 김승준입니다. 네. 자, 김승준 9번 타자로 대타로 올라오고요. 갈산초등학교 6학년 선수 162cm에 47kg. 자, 초구는 볼이었습니다. 2구째 다시 한번 볼이고요. 노볼 투볼 노 스트라이크. 그 유진 투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사이드암이다 보니까 좌타자에 대한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볼 두 개 골라냈고 3구째 다시 한번 볼입니다. 2루쪽 견제 세이브입니다. 아, 백윤화 선수가 2루 도루에 성공을 했습니다. 득점권 상황에 갈산초등학교 점수는 2점 차. 아, 빠르게 확인을 하고 빠르게 던져봤는데 결국에 백윤환 선수의 달리기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이승훈 선수죠? 자, 이승훈 예. 지금도 이제 득점권에 있기 때문에 네. 득점권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 자, 번 또 볼넷이에요. 네, 볼넷으로 출루하는 김승준. 아, 이 효재초등학교의 김기한 감독이 촉 늘어지는 모습 보셨죠. 예. 지금 더 이상 실점하지 않게 위해서 필승전을 올린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네, 다시 자 1번 타자 5학년 차동현 선수가 들어섰습니다. 오늘 앞, 네. 타격감이 굉장히 좋은 볼넷을 골라내지 않습니까? 네, 앞서 이제 파울 타고 8개. 네. 예. 아, 주거 스윙. 또 이런 것도 욕심이거든요. 내가 해야 되겠다. 이 형들이 지금 지고 있는데 네. 차동현 선수 입장에서 내가 좀 뭔가 보여주겠다. 네. 이런 마음이 이런 헛스윙 유인구에 당했어요. 근데 차동현 선수는 듬직해요. 뭔가 한방 오늘 터뜨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2구째 바깥쪽 볼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 자, 유진 선수의 등판 이후에 현재 두 명의 선수가 볼넷으로 출루를 했고요. 예. 네. 아, 주자 이루와일로. 3구째 다시 한번 볼입니다. 투볼 원스트라이크. 그래서 이제 가운데 몰리는 것보다는 이제 바깥쪽으로 던져주고 김기환 감독 입장에서는 변화구라든가 이런 거를 공 하나하나 지금 사인을 내고 있거든요. 네. 아하, 어렵습니다. 아, 차동현 선수 표정 보면 자신감이 느껴져요. 아, 네, 잘 맞은 타고 좌중간에 중교수 잡아냈어요. 아, 이게 와, 이 박호영 네. 선수 뭐 내야 2루수도 맞다, 투수도 맞다, 중견수로 가서 아, 이 공을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타구였는데 네. 아, 수비 순발력이 좋다는 거죠. 와,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일 줄 알았는데 굉장히 그 어려운 와, 타구거든요. 네. 외야에서 제일 어려운 타구가 머리 위로 넘어가는 타구하고 예. 허리 밑으로 오는 타구가 잡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허리 밑으로 오는 타구를 잡았어요. 네. 자, 이제 타석에는
2번 타자 김선우가 들어섰습니다. 아, 이제 중견수 박호영 선수죠? 그렇습니다. 엄청난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그냥 주장을 시키는 게 아니군요. 네.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팀을 살렸어요. 네. 공격과 수비 모두 에이스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박호영 선수. 김선우 2구째. 파울볼이죠? 네, 파울입니다. 자, 2사 주자는 이루아일로 노볼츠 스와이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변화구 타이밍이거든요. 이거 변화구 어떻게 강력하느냐. 파울입니다. 뭐 오늘 그 김선우 선수 2루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2루타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뭐 좋은 공은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거 투 스트라이크 노볼이기 때문에. 자, 4구째. 어, 잡아당겼는데요. 아, 다시 한번 오른쪽 파울입니다. 예. 아, 과감한 작전이죠. 네. 강정학 감독은 치고 달리기 작전, 볼 카운트가 이렇게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치고 달리기 작전에 그 히트핸드란 사인을 냈어요. 노볼츠 스트라이크. 2루 쪽 견제 모션을 한번 취해봤습니다. 주자들이 정말 빠르거든요. 주류 플레이가 갈산초등학교는. 그럼요. 네. 아무래도 우회 형들이 우승을 했다. 작년에 우승을 했다 하더라도 그 우승할 때 그 한국 경기를 지켜본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볼이죠. 볼입니다. 노볼츠 스트라이크. 아, 네. 유진 투수가 가슴을 쓸어 내렸어요. 아, 다행이다. 오, 잘 맞은 타구! 이번에는 좌중간 칼라냅니다. 3루자 홈으로 들어왔고요. 2루 주자도 3루 들어와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순식간에 두 점 추가하는 갈산 초등학교입니다. 하, 역시 정말 대단하네요. 김선우 선수가 결국 2타점을 만들면서 예.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습니다. 동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와, 박혁태의 홈런에 이어 동점을 만들어내면서 이 경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 갈산 초등학교가 작년에 우승을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이 대목이네요.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스퍼트를 내면서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고 있는 갈산 초등학교입니다. 그것도 2사 이후거든요. 그렇죠. 투아웃에 결국은 동점타가 나오는 네. 그런 모습의 갈산 초등학교입니다. 네. 아, 정말 대단한 동점 적시타를 보여준 갈산 초등학교. 자, 이제 주자는 2루 타석에는 3번 타자 전지영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결국은 뭐 프로야구나 이 초등학교 야구나 같은 것은 투수가 볼넷을 내보내는 것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볼넷 두 개가 결국은 동점타가 되고 말았거든. 그렇죠. 그 볼넷 두 개가. 그럼요. 예. 김선우의 동점 적시타 이어 김선우 3구째 헛스윙. 아, 도루까지. 예. 아, 도루까지 성공했습니다. 김선우. 자, 이제 주자 3루까지 나아갔고요. 와, 역전 적시타가 여기서 나온다면 완전히 경기를 뒤집는 갈산 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갈산 초등학교 입장은 오늘 도루가 3개거든요. 예. 굉장히 끌려다니는 경기를 홈런 하나가 결국 팀의 분위기를 바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원볼 투 스트라이크. 4구째 헛스윙 삼진아. 아, 결국에 동점 적시타가 나오면서 동점의 스코어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4회 말 효재 초등학교의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4회 초 갈산 초등학교의 경기 흐름에 정말 대판전이 있었고요. 오, 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아, 정말 박빙입니다. 네. 오늘 경기. 아, 경기 시작하자마자 예. 이종희 선수가 네, 중전 초구에.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초구부터 중전 안타. 너네들 우리한테 동점했어? 예. 우리도 점수 낼 거야. 이러면서 안타를 만드는 이런 모습들. 네. 아, 오늘 정말 동전을 던져서 어디가 앞이 나오고 뒤가 나올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정말 박빙의 승부입니다. 와, 이 일루 쪽 견제해봤고요. 아, 갈산 초등학교가 분위기를 가져갔다고 말하려는 순간 효재 초등학교가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아, 이거 정말 팽팽한 최고의 개막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1구 잘 맞은 타구 넘어가나요? 넘어갑니다. 아,
유진! 와, 네, 트럼포! 하하. 시작하자마자 다시 두 점 차로 경기차를 벌리는 효재 초등학교입니다. 야, 6대 4! 정말 장군 농군이란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이네요. 이빨이 되나요? 와, 대단합니다. 와, 갈산 초등학교가 어렵게 뒤바꾼 분위기를 효재 초등학교가 본인이 실점한 네. 거를 다 지금 뽑아냈어요. 이 홈런 한 방으로. 4회 말 시작하자마자 효재초가 홈런 한 방 터뜨리면서 다시 분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자, 1구는 스트라이크 존 통과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밀어친 타구 라인 드라이브 유격수. 네. 유격수 쪽. 뭐 오준이가 여유 있게 잡는 모습이죠. 구박하자 오준이. 아, 이 홈런이 바깥쪽에 네. 떨어지는 변화구인데 완벽한 그 받아치는 그다음에 맞고 난 이 팔로스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유진의 트럼프가 나오면서 와, 효재초등학교는 다시 불씨가 살아났고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2구째 뒷맞은 타구 파울. 노볼트 스트라이크. 와, 경쾌한 소리 들어보세요. 그렇죠. 맞는 순간 네. 뭐 홈런임을 직감할 수 있는 정타를 맞으면서 네. 아, 역전 홈런을 쳐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와, 안타에 이어 홈런까지. 아, 아직까지 원아웃이고요. 원앤투의 카운트. 자, 그렇죠. 변하고 방망이 헛돌아가면서 네, 그대로 삼진 아웃 됐습니다. 투아웃. 뭐 의도적으로 블라이브기에서 양쪽 팀의 박빙의 승부를 개막전을 네. 넣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이런 명승부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네. 아, 대단한 그렇죠, 승부입니다. 네. 자, 1구 변하고 볼입니다. 뭐 프로야구의 코리안 시리즈 그리고 와, 뭐 초등학교 네. 결승전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유진 선수가 이제 박호영 선수 대신 선발 투수로 들어오면서 팀을 구해내고 또 홈런까지 터뜨리면서 공수 모두에서 와, 정말 대단한 활약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뭐 2타수 네. 2안타입니다. 예. 자, 김선우 투수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변하고 방망이 헛돌면서 네, 원볼 투 스트라이크. 지금 같은 이런 변화구를 받아서 홈런을 쳐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진 타자가 정말 대단한 네. 타격의 홈런이에요. 네. 빠른 공은 홈런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 변화구는 타이밍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스윙 날아오고 삼진으로 아웃되는 박호영 선수입니다. 네, 결국에 이렇게 4회 말도 득점 없이 이제 홈런과 함께 역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5회 초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동점과 역전의 대서사를 쓰고 있는 양팀. 갈산초등학교가 동점을 만들자마자 효재초등학교의 홈런포가 터지면서 두 점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 초구는 볼이죠. 볼입니다. 네. 자, 이제 타석에는 오준희 선수가 4번 타자부터죠? 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4번 타자 갈산도 주장. 여기서 네. 따라가 줘야 됩니다. 지금 이 경기를 승리를 하기 위해선 이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2구째 볼. 투볼로 출발. 아, 유진 선수는 정말 팀의 영웅으로 보물이에요. 네. 팀의 보물이 돼. 현재까지. 현재까지 팀의 MVP입니다. 보물입니다. 팀의 네, MVP예요. 확실해요. 공수 네. 모두에서. 자, 투볼로 트라이. 본인이 또 홈런 쳤기 때문에 어깨가 얼마나 가볍겠어요. 그렇습니다. 유진 3구째 트라이. 네. 요 전에 홈런 맞고 던졌을 때 하고 예.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렇죠. 박혁태 선수한테 홈런 맞을 때 하고 제 던지는 모습이 여유롭거든요. 예. 나 홈런 친 타자야. 네. 그렇죠. 자, 좌익수를 바꿉니다. 9번 선수가 들어갔네요. 네. 자, 오준희 선수가 이제 교체가 있죠. 네. 지금 2번의 선수는 지금 많이 이동을 돼서 9번 선수가 들어갔죠. 네. 호재 초등학교에 저희가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 투볼 투 스트라이크. 흥욱찬 선수가 빠지고 네. 좌익수에서
9번에 박지훈 선수가 5학년 학생입니다. 박지훈 네. 선수가 들어갔어요. 박지훈 선수. 예. 오구체 바깥쪽 볼입니다. 풀카운트로 갑니다. 효대초등학교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선두 타자를 어떻게 잡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선두 타자가 만약에 살아나갈 경우 갈산 입장에서 또 추격의 발판이 되거든요. 네. 아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경기. 자 풀카운트 승부. 높은 허 스윙 삼진 아웃. 야 치지 않았으면 볼이었는데 아, 말이죠. 네. 유진이 갈산초등학교의 주장이자 에이스 오준이까지 잡아냈습니다. 앞선 이제 홈런. 와 담장을 가볍게 넘긴 유진의 홈런이었고요. 오늘 만약에 그 승리를 하면 이 모습 유진 선수의 홈런이 결정적인 하이라이트예요. 그렇죠. 예. 네. 자 1구째 바깥쪽 볼입니다. 와 정말 표정의 자신감이 넘쳐 흐르는 유진 선수입니다. 예구치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합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저렇게 그 느린 공을 유진 투수가 던진다는 것은 저 홈런의 기인에서 지금 저렇게 여유가 있는 겁니다. 네. 강약 조절까지 되고 있는 유진 투수 강한결 네. 선수. 다섯 5번 타자 강한결. 오늘 안타 없어요. 예. 유격수 쌍볼 그다음에. 우익수 앞에 안타를 쳐놓고 죽었죠. 그렇죠. 강한교 선수가. 예, 우익수 탕포. 예,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뭐 프로에서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정도의 예, 기록인데. 네, 드문 아, 장면이 나왔죠. 오늘. 초등학교나 네. 리틀 야구, 유소년 예. 야구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네. 예, 우익수 앞 땅볼. 네. 투볼 원 스트라이크. 4구째. 잡아당겼습니다. 중견수 놓쳤어요. 뒤로 넘어갔죠. 네, 뒤로 자, 넘어가면서 2루까지. 네, 2루까지 나아가는 강한결입니다. 안타가 없다고 한 것도. 네. 그러니까 우익수 앞 땅볼이라고 말씀드린 게 너무 억울한 모양이에요. 중견수 훌쩍 넘어가는 2루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권의 주자가 갔어요. 자, 첫 안타를 2루타로 신고하는 강한결 선수입니다. 아, 담장 넘어간 줄 알았어요. 네. 아, 아쉬워하는 유진 선수. 타석에 박혁태. 앞선 타석에 홈런을 만들어냈습니다. 홈런 친 주인공이죠. 그렇습니다. 초그 스트라이크. 이 대결이 제가 볼 때 오늘 승부처가 바로 이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솔로포 홈런. 안타이어 솔로포까지. 야, 영웅과 영웅의 대결. 과연 주인공은 누가 될 것인지. 2구 그렇죠. 어렵게 가죠. 볼입니다. 1루가 네. 네. 1루가 비어 있기 때문에 유인구로 어렵게 던져서 치더라도 내야 땅볼을 만들 수 있는 공을 던져야죠. 네. 아, 이 홈런이었죠. 아, 박혁태의 홈런이죠. 예. 아, 네. 레벨 스윙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배 스피드가 빠르기 때문에 이 홈런이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와, 박혁태와 유진의 대결. 3구째. 몸쪽 높게 떴습니다. 유익수 아, 이겼어요. 네, 유익수 처리합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투런 홈런 친 선수, 솔로 홈런보다는 투런 홈런 유진 선수가 이겼습니다. 네. 자, 자 유격수 플라이볼로 아웃되면서 투아웃이고요. 다섯은 이제 백윤아죠? 7번 타자 백윤아 선수입니다. 저희가 이 선수 때문에 헷갈렸죠. 이승훈 선수가 예, 8번 타자였는데 그렇죠, 네. 예, 예. 볼넷으로 출루하면서 득점에도 기여를 했고요. 자 백윤아 상대로 1구 네, 스트라이크존을 통과합니다. 볼넷 하나, 그 다음에 우익수의 뜬공으로 아웃이 됐던 예. 이 백윤아 선수 굉장히 공도 잘 보고 잘 갖다 맞춥니다. 그렇죠. 백윤아 선수 네. 컨택 능력이 좋은 타자입니다. 네. 자, 유진을 상대로 변하고 높게 빠져갑니다. 원볼 원 스트라이크. 굉장히 여유가 있어졌어요, 유진 선수가. 예. 뭐 하나 던져도 네. 뭐 7템은 쳐봐 내공 뭐 어떤데 이러면서 네. 여유가 있어졌습니다. 자 3구째 변하고 스트라이크존 통과합니다. 뭐 하늘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지금. 네. 오늘 뭐 그러니까 홈런 자, 하나가 네. 바로 이런 모습이거든요. 와, 예. 정말 좋은 공입니다. 비행 접시가 떨어지듯이 네. 위에서 낙착 큰 변화공입니다. 네. 깔끔해요. 자 원앤투에서 오 잡아당겼습니다. 땅볼 유격수 잡아서 1루
아웃입니다. 빠졌어요. 빠졌어요. 자, 여기서 그 수비를 잘하는 최도욱 선수의 실책이 나왔습니다. 네. 잡고 나서 놓쳤나요? 그렇습니다. 아, 이런 실책이 나면서 한 점 추가하는 갈산초등학교. 스코어 순식간에 6대5가 됐습니다. 이제 한 점 차입니다. 네, 당연히 아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유격수 실책. 아, 이게 빠져나가네요 여기서. 그렇죠. 예. 지금도 공을 눈이 지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김동영 일루수가 공을 보면서 잡아야 되는데 공은 앞에 보고 글러브를 보지 못했어요. 네. 이승원. 정말 알 수 없네요. 1구 볼입니다. 예. 예, 박비의 승부 1점 차입니다. 네. 이 초등학교 야구는 6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리그전이기 때문에 동점이 나왔을 때는 무승부로 기록이 됩니다. 예. 이구채 변화구 볼입니다. 투블로 스트라이크. 이 실책은 정말 큰 실책. 네. 양쪽 팀 첫 번째 실책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예. 이승훈 선수 대타로 나와서 삼진을 당했죠. 높게 퍼 올렸습니다. 중견수 따라가는데요. 잡아내면서 그대로 아웃됩니다. 자, 5회 초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잠시 후에 이제 5회 말 효재초등학교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5회 초 갈산초등학교가 한 점 추가하면서 6대5로 따라붙었습니다. 초구 유격수 잡아내면서 1루 쪽 그대로 아웃됩니다. 원아웃 선수가 첫타석에서 안타를 만들었는데 네. 초구에 또 갈산초등학교 오늘 초구 공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준희 선수 수비 정말 안정적입니다. 네. 아, 네. 오준희 유격수. 오늘 유격수들이 또 빛도 나고 실수도 조금 나오고 그렇죠. 첫 실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동욱 선수 이 실책이 또 초구예요. 이재성. 네, 우익수키를 넘겼습니다. 또 인정 2루타. 2루까지 다 갑니다. 오늘 2루타 두 개를 만들어내는 이재성 선수. 그렇습니다. 아, 이 선수 눈여겨봐야 되겠는데요. 네. 모든 타석에서 출루한 이재성 선수가 2루타 두 개 볼을 넷도 골라냈었고요. 브로킹도 좋고 어깨도 강건이고 말이죠. 아, 그렇죠. 오늘 포수에서도 또 활약이 또 두드러졌죠. 중학교 감독님들이 스카웃을 하려고 굉장히 눈독을 들이는 선수이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규와 초구 파울입니다. 이규하 선수는 초구에 삼진 두 번째 안타가 있죠. 중견수 쪽에. 네. 자, 이재성의 2루타 이후 이규하. 오, 잘 맞았습니다. 빠져나갔어요. 중견수 잡았는데요. 그 사이에 2루자 3루까지 나아갔고요. 주자 3루와 1루가 됐습니다. 뭐 완아웃이기 때문에 김규환 감독 입장은 홈으로 돌리질 않았죠. 네. 얼마든지 뭐 득점을 올릴 수 있다라는 계산하에 홈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아웃에 1, 3루가 됐어요. 네. 아, 어머님들, 갈산초등학교 어머님들이 지금 기가 죽어 있죠. 한 점차 승부지만 또 위기를 맞이했고 네. 더 이상 강정학 감독 입장은 실점을 하면 오늘 진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주자가 뛰었고요. 스키죠. 아웃이에요. 투아웃. 연속 아웃. 자, 버트를 댔는데 예. 투수 정면에 잡혔고 정면에 잡고 나서 1루에 포수 아웃되면서 스퀴즈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빠르게 아웃 처리가 되면서 이제 6회 초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5회 말 효재초등학교에서 그렇죠. 네, 스퀴즈 번트를 시도를 했지만 결국 더블 아웃되면서 순식간에 지금 보세요. 됐고요. 아, 네, 아니 왜냐하면 예. 김규환 감독은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장 믿는 타자거든요. 그렇죠. 최동욱 선수예요. 예. 최동욱 선수에게 스퀴즈를 냈는데 이게 야수 정면 라인 드라이브로 갔고 네. 1루에 포수 아웃하면서 더블 아웃이 됐죠. 그렇습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아, 투수 정면으로 가면서 이렇게 더블 아웃이 됐고요. 다시 이제 6회 초 갈산초등학교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공격이죠. 네. 여기서 유우진 선수가 실점을 하지 않으면 1승을 올리고 2차전에 갑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여기서 점수를 줬을 경우에는 이제 말공격을 다시 하죠. 그렇죠. 동점이 되거나 역전이 되면. 네. 자, 이제 타석에 김승준 선수입니다. 앞선 타석에 볼넷으로 출루했고요. 본인이 또 득점을 예. 올렸죠. 그렇죠. 기대해볼 만한 타선입니다. 1번 타자하고 연결이 되니까. 네.
1구 바깥쪽 볼입니다. 아, 갈산초 입장에서는 반드시 득점을 해야 하는 그렇죠. 승부처에 들어섰고요. 그러나 1, 2, 3번 타자까지 연결이 되니까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그렇죠. 네. 2구째. 오호. 저는 이렇게 어린 초등학교 선수들이 2시간 가까이 경기를 집중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하고 몸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렇죠. 제일 힘들 때입니다. 지금 이닝이. 자, 3구째. 몸쪽 볼입니다. 3볼이에요. 네, 3볼 로 스트라이크. 뭐 이 타자가 만약에 내보내면 동점 주자가 나갑니다. 자, 1번 타자 차동현 선수가 대타로 또 나왔죠. 타석에 들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준 4구. 아, 블렛으로 출루합니다. 스트라이크죠. 원 스트라이크. 네. 3볼입니다. 3볼이군요. 스트라이크 볼이 나오면서 3&1으로 갑니다. 5구째. 오, 잘 맞았어요. 중견수. 네, 주중간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단 선두 타자가 출루를 합니다. 1루까지 나갔고요. 박호영 선수가 이번에도 좋은 수비를 보여줄 수 있었는데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차동현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1번 타자부터요. 네, 다시 차동현 주자 1루에 나가 있습니다. 가장 컨택 능력이 뛰어난 네, 그렇죠. 차동현 선수 오늘 또 증명을 했습니다. 오! 몸에 맞는 공이 났어요. 이러면 예. 역전 주자가 갑니다. 네, 힙바이 패치로 1루까지 나가면서 주자 1루와 1루. 자, 역전 주자예요. 이러면은 휴재초등학교 위험해지는데요. 갈산 초등학교의 분위기가 다시 끌어오르고 있습니다. 얼굴이 조금 밝아졌어요, 어머님들이. 예, 그렇죠. 예.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럼요. 예. 분위기 따라 다 달라지거든요. 네. 아, 차동현이 1루로 갔고요. 이제 2번 타자 김선우. 그리고 볼입니다. 아, 아무래도 유진 투수가 체력적인 것도 그렇고 조금 그 4회 때 던지는 공 내용보다는 좀 느려요. 네. 자, 강정학 감독 여기가 혹입니다. 기회를 잡았어요. 원볼로 스트라이크. 이게 왜 됩니까? 네, 1루죠. 3루까지 노아우세 2-3루씩 더 받습니다. 예. 주자 3루와 2루. 아, 이제 그 수비를 잘하는 이재성 포수가 막아줬어야 되는데 아쉬움이죠. 네. 와일드 피치가 나왔어요. 어머님들 표정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여기서 와일드 피치. 예, 이걸 몸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예. 몸이 끝까지 가지를 못했어요. 아, 이재성 선수가 정말 잘해줬었는데 예. 이번에 블로킹에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여기 어머님은 뭐 얼굴 분위기만 봐도 이 어머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죠. 네. 그렇죠. 여기는 효재 초등학교 예. 어머님이셨고 자, 갈산. 오호! 그렇지. 왼쪽에 파울볼이죠? 파울입니다. 2&1. 아, 이게 뭐 이게 6회까지 오면서 결승전 나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야, 동점 네. 2루타죠? 그렇습니다. 예. 김선우의 동점 접시타. 와. 여기서 만약에 수비가 지금 1점을 주더라도 맞겠다는 얘기인데. 네. 오, 잘 나갔어! 좌중간 완전히 갈랐어요. 야, 그렇습니다. 야, 아, 주자들 모두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갈산 초등학교가 다시 앞서가는 점수 7-6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오늘 경기의 주인공이 바뀌나요? 이게 또 바뀌네요. 예. 갈산에는 김선우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와, 김선우가 앞선 2타점 적시타에 이어서 와 다시 한번 또 팀의 승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엠스플의 프로야구 중계하는 김선우 위원은 아닙니다. 동명이인이에요. 네. 예, 그렇죠. 오늘 2루타 3개입니다. 아, 김선우 위원님이 상당히 또 좋아하겠어요. 자랑스러워하겠어요. 예. 7-6에서 다시 한번 밀어주고 볼이 빠졌어요. 홈까지 들어옵니다. 여기서 또 실책이 나옵니다. 1루수 김동명의 실책. 김선우까지 홈으로 들어오면서 8-6 2점 차로 갈산 초등학교가 앞서 나갑니다.
와, 순식간에 점수가 또 뒤바뀝니다. 그렇죠. 이게 네. 초등학교 야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와, 지금 1루수 실책으로 김선우 선수가 홈을 밟았어요. 네. 전지형이 1루까지 나갔고요. 유진은 와, 상당한 좀 타격을 입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예. 실점을 하더라도 마지막 공격이 남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실점은 안 됐는데 실점을 하면서 아쉬운 모습. 네, 4번 타자 오준희. 5, 4, 3. 네, 아웃입니다. 아, 역시. 와. 뭐 승패를 떠나서 네. 이 양쪽 팀의 이 수비 능력. 아,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선우가 팀을 와, 네, 역전타죠. 자, 김선우 선수의 2루타. 대단합니다. 와, 팀의 2타점 적시타에 득점까지 만들어내면서 아, 3점을 팀에 기여를 했고요. 결국에 8대6으로 갈산초등학교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1구는 낮게 빠졌습니다. 원볼. 그러니까 효재초등학교 입장도 언제든지 큰 거 한 방울 칠 수 있는 타자가 즐비하기 때문에 네. 여기서 2득점으로 맞고 마지막 공격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강한결. 바깥쪽 볼입니다. 투볼로 스트라이크. 한글 타자도 오늘 2루타가 있죠. 중견수 킬 네, 넘어가는 그렇죠. 장타가 있습니다. 바로 앞선 타석에 2루타를 만들어냈던 강한결 선수고요. 3구. 오, 잘 잡아당겼습니다. 담장을 아 담장 앞에 떨어지면서 2루까지 나아가는 강한결 선수입니다. 이게 야구가 분위기 싸움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대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 분위기가 완전히 그 효재초등학교 승리를 다 쓸어 담다가 지금 놓치는 그런 경우인데 아 역시 갈산 작년에 우승팀 맞네요. 네. 예. 아 선수들의 이 끈질긴 응집력 아 그다음에 이런 투지 열정 아 대단합니다. 네. 조금만 더 힘이 들어갔다면 담장을 넘겼습니다. 고의사구로 박혁태 예. 선수 고의사구 내보내는 이유가 홈런을 쳤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고의사구로 내보냅니다. 네, 박혁태 앞선 전전 타석에 홈런을 만들어낸 박혁태가 고의사구로 1루로 나아갔고요. 주자는 2루와 1루. 효재초등학교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뭐 백윤환 선수 오늘 안타가 없고 볼넷 하나니까 네. 이 선수하고 승부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변화구. 트랙션을 통과합니다. 네. 2사 주자 1루와 1루. 김규환 감독 입장은 여기서 이 실점, 득점 2점이 지더라도 마지막 공격에 우리가 역전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의 사구를 내보낸 거죠. 유진. 이구체 잘 맞았습니다. 네, 2루 잡아서 1루 쪽으로 아웃됐습니다. 일단 성공을 거뒀죠. 고의 사구. 네. 와, 6회 초 정말 김선우 선수의 대활약으로 8대6의 스코어를 만들면서 갈산초등학교가 위기를 극복해내고 있습니다. 잠시 6회 말 효재초등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6회 초 김선우의 2타점 적시타에 이어 득점까지 아 3점을 만들어낸 갈산초등학교고요. 전지영 선수가 이제 선발 투수로 들어섰습니다. 이제 마무리 투수죠.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실점을 안 하고 전지영 투수가 마무리 투수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 투수 전지영 그렇죠. 선수가 되겠고요. 갈산초등학교 6학년 선수입니다. 165cm. 삼성의 오승환을 능가한다. 마무리로 이런 네. 얘기를 했던 전지영 선수가 어떻게 모습을 보일지 네.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아, 6회 초에 사실상 거의 뭐 기적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그런 퍼포먼스를 만들어냈던 갈산초등학교인데 이제 수비만 잘해주면 아, 결국에 이 경기를 승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안타가 있는 이종희 또 그 타자 아니겠습니까? 예, 선발 그렇죠. 투수로 던졌던 이종희 선수입니다. 네. 타석 이종희. 1구 높은 변화구 볼입니다. 여기서는 효재초등학교 입장은 안타도 중요하지만 1루에 어떻게 출루하느냐. 네. 출루가 오늘 경기의 흐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구체. 그렇죠. 저 투볼입니다. 네, 투볼. 김규환 감독 입장에서는 여기서 치지 말아라, 기다려라, 눈 감고 이렇게 해도 될 정도로 기다려야 됩니다. 네. 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3구. 스트라이크 오더라도 잘한 겁니다, 지금. 네, 수학전을 통과하면서 투볼 원 스트라이크. 투볼에도 전지용 투수가 저렇게 스트라이크 던질 줄 아는 거는 강정학 감독으로서는 마무리를 왜 올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네.
4구째 볼입니다. 3&1. 아, 어머님들이 이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기도가 필요한 순간이죠. 이게 이제 그 마무리 6회 때 뭐 네. 김규환 감독의 속마음도 기도죠. 결국은. 네, 그렇죠. 예. 자, 스트라이크. 네, 풀카운트 승부로 이어집니다. 뭐 끝까지 가네요. 네, 끝까지 가. 정말 끝까지 가는 승부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공 하나 싸움입니다. 네. 이 공 하나가 출루를 하느냐, 아웃 카운트를 잡느냐 싸움이에요. 아, 파울입니다. 역시 이종희 타자도 굉장히 여유가 있고 전지영 투수도 볼을 던지지 않고 스트라이크 코스에 들어갔습니다. 네. 마무리와 이종희의 대결 중요합니다. 오, 잡아당겼는데요. 파울볼이에요. 파울입니다. 역시 서울시 이 심판들은 네. 이 콜하고 이런 게 거의 프로야구 심판 이상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네. 크게 해주고 너무너무 열심히들 하고 네. 계세요. 또 20년 이상을 봐오셨잖아요. 예. 풀카운트 들어왔어요. 예. 삼진으로 아웃됩니다. 아, 역시 그 전지영 마무리 루킹 삼진으로 잡아내요. 첫 타자를 루킹 삼진으로 아웃시키는 전지영 투수입니다. 아, 출발은 좋아요. 전지영 투수가. 하지만 이제 타석에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변화구. 아, 자신감이 있네요. 네, 스트라이크 볼 선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팀하고 점수가 지는 팀하고 차이가 바로 이런 거죠. 오늘 네. 이안타의 2점 홈런의 주인공이에요. 네. 2구째. 컷 스윙. 그러니까 로버트 그 스트라이크. 스윙이 커지죠. 유진 타자 입장에서 내가 큰 것을 한 방 쳐서 예. 1점을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깊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큰 스윙이 나옵니다. 부담이 상당할 겁니다. 유진 선수. 3구째 허나구 헛스윙 삼진아. 유진까지 결국에 이렇게 아웃되고 말았습니다. 아, 역시 클로저 맞는데요. 이 전지용 투수 마무리 맞아요. 예, 갈산의 오승환 투수예요. 아, 대단합니다. 이 변화구. 네. 4회까지만 하더라도 유진이 이 경기의 영웅이었거든요. 높게 뜬 공 투수 잡아내면서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탈산 초등학교가 8대6으로 대역전의 서사극을 이곳 구의 야구장에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서력전을 펼쳤는데 역시 탈산 네. 초등학교의 역시 그 어떤 그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욕 끝까지 물고 들어지는 작년으로 우승팀다운 그런 그렇죠. 저력을 보여줬다 네. 이렇게 봐야 되고 오늘의 MVP는 역시 김선우 선수의 2루타 예. 3개 네. 그리고 역전타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승리의 발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이 갈산초등학교가 왜 우승팀인지를 보여줬던 이번 경기가 되겠고요. 김선우 선수, 아, 결국에 이 초등학교 야구대회 개막전 갈산초등학교의 8대6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후, 발사, 최후, 발사.